안녕하세요. 사진가 안아진입니다. 저는 주로 광고나 패션, 임무사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상상 이상의 날씨나 상상 이상의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기억에 남는 촬영은 밤바다 촬영이었는데 저희가 예상과는 다르게 비가 계속 와서 처음에 생기는 문제가 노출,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포커스.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포커스 맞추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찍는 모델도 움직이고 백으로 설정했던 바다도 같이 움직이니까 AF의 기능을 쓸 수도 없는 상황. 근데 EOS 6D의 굉장히 눈에 띄는 기능이 AF 기능이 있더라고요. 모델이든 파도든 제가 원하는 대상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적절한 추적감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AF의 정확도를 크게 올릴 수 있겠죠. 또 한 앵글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피사체에도 반응을 하지만 새로 등장한 피사체에도 반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식의 타입을 쓸 수 있는 AF 기능이 있어요. 맞추고자 하는 기존의 피사체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등장한 피사체의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도 제가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AF의 추적 감도나 작동 방식을 정할 수 있다면 그동안 놓쳤던 결정적인 순간을 보다 더 잘 잡아낼 수 있겠죠. 풀프레임의 새로운 법칙을 말한다면 움직이는 사물도 빠르게 잡아내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AF. 이것이 바로 EOS 6D가 풀프레임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풀프레임의 법칙, 정확하다.